최강여제 최정과 일본의 바둑 여왕 우에노 아사미의 5,000원배 8강전이 두어졌습니다. 2022년 8월 1일 오후 1시에 두어진 바둑 첫수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둑은 최정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5,000원배는 각자 2시간에 제한시간 7집 반, 더미 7집 반, 중국룰로 펼쳐지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100을 잡은 쪽이 지금 기분이 좋을 텐데, 최정 구단이 100을 잡으면서 좀 편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두 선수는 지금까지 두 번을 만나서 1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5,000원배에서 최정 구단이 우에노 아사미에게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임했던 대국이기도 합니다. 자, 최정 구단이 100번, 우에노 아사미의 흑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에노 아사미가 향 소목을 선택을 했고요. 양화점, 그리고 한쪽을 굳히는 포석. 상당히 이례적으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실리적인 바둑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일본 선수 치고는 굉장히 흰 바둑을 구사하는 기사예요. 힘이 아주 좋은 기사라서 이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더욱 좋고, 특히 얼마 전에 끝난 센코커 여자 세계대회에서 첫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기대주로 각광받는 선수인데, 자, 이제 초반 진행을 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최정 구단이 밀어붙이기를 선택했는데, 사실은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좀더 많이 두어집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혹은 이제 손을 빼고, 뭐 이쪽으로 삼삼 판다거나, 이런 식의 진행이 좀더 많이 두어지는데, 최정 구단은 그냥 밀어붙이기. 요즘에 잘안 나오는 정석이죠. 여기를 선택을 했고요. 자, 우에노 아사미도 상당히 실리적으로 돌고 나왔습니다. 약간 최정을 의식한 작전인 것 같아요. 평소에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바둑하고 좀 다른 실리적인 정석을 선택을 했고, 자, 그러니까 이제 날일자로 진행을 했습니다. 걸치니까 협공을 했고, 자, 여기서도 뭐 삼삼을 파고 둔다면 가장 무난한 그 정석이 만들어질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무난할 겁니다. 근데 우에노 아사미는 여기서 손을 빼고 다시 협공을 했고요. 다가오니까 아주 좋은 자리죠.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이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특히 이제 한국 기사, 중국 기사들한테 모두 이제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 편인데, 그 이유가 일단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아서 이 우에노 아사미 선수를 신예 시절부터도 많은 이제 랭커 선수들이 한 칼을 맞곤 했었습니다. 최정 선수도 한번 우에노 아사미 선수에 진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힘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천천히 이쪽을 진행을 하니까 입구자로 두고 백이 이제 나가는 형태가 됐고, 자, 그러니까 계속 눈목자로 씌워갔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띄어나가니까 날일자를 하나 씌우고, 여기까지는 서로 간에 이제 비슷한 진행인데, 일단 이 날일자가 좀 재밌는 수죠. 보통은 이제 뭐 민다거나 한칸 뛴다거나 연결을 할 텐데, 이제 이렇게 벽이 생기는 게좀 싫었다는 얘기고요. 실전의 이수는 뭐냐면, 여기를 두면 한 점을 이제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또 이렇게 입구자를 하면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차단하면 이쪽으로 연결되고, 여기를 차단하면 이렇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버리는 듯 하면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에노 선수도 여기를 먼저 차지를 했고요. 이제는 막으면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입구자로 연결을 했는데, 이수로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게좀더 나았어요. 아마도 이제 좀그이 흙의 안형을 좀본 거긴 한데, 조금 엷은 수여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날일자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붙여나갔는데, 여기가 사실 이 바둑에서는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아주 재밌는 변화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 붙여가는 수로는 여기가 좀더 좋았다고 하고요. 요 자리가 참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급소인데, 다음에 그 여기가 돌이 오게 된 다음에 다음에는 여기 찍는 거, 그리고 여기 찍는 게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그냥 자취로 살아 있습니다. 한 수로 두텁게 살아두는 게 지금 좋았다는 얘기고, 실전에 이제 붙여가는 진행을 했는데 여기가 좀 얇기 때문에 지금 실전에는 이제 이렇게 바로 찔러갔죠. 근데 그냥 이렇게 젖혀서 진행을 했어도 그렇게 흙 백이 좋은 모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자꾸 흙을 밀어줘야 되고, 그러면 상변 쪽에 또 흙이 큰 집이 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두었어도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좀 편한 흐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더 급소를 공격을 했죠. 뭐 이런 데 끊어주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백이 끊어지면 대책이 없죠, 모양이. 그래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칸을 뛰어나갔는데, 자, 이 장면에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우세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 장면 실전에는 이쪽을 그냥 젖혀갔는데 이 기회를 놓친 수였어요. 이수로는 여기를 연결을 해뒀으면 백이 받기가 꽤 곤란했습니다. 일로 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나와서 끊어서 이거는 백이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이으면 여길 하나 쓱 밀게 되면 이게 모양이 다음에 또 끊어지죠.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미 자체로 안형이 다 깨진 상태로 흑이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미 자체로 백이 좀 많이 당했죠. 한 집도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이 상당히 기분 나쁜 모양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 젖힌 수가 좀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뭔가 여기 그때 연결하든가 아니면 치받고 두면 더 좋죠, 모양이. 자, 그런데 최정 선수가 여기서 반격을 나섭니다. 이 붙인 수가 아주 재밌는 수였고요. 이제 젖혀가게 되면은 끊어서 이렇게 단수 치면은 요한 점을, 세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흑이 안 되겠죠. 실전에 이제 여기를 단수쳐서 반발했는데 사실 이 수도 지금은 요렇게 호구 쳐서 받는 게 좋았습니다. 막을 때 그냥 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받는 게 제일 좋았고요. 백이 이걸 나가고 싶지만 요렇게 연결하는 순간 백의 형태가 너무 넓어요. 예, 요한 점, 요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이걸 이어야 되는데 또 밀게 되면은 한 집도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봉쇄를 하면 어차피 백은 몇 발짝 못 나갑니다. 그래서 백도 이렇게는 두지 못하고 단수 치고 이으면 요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 단수 쳐서 막아뒀으면 여전히 흑이 편한 바둑이었습니다. 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두는 것이 정수였는데 여기서 일로 잡은 게좀 실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최정 선수가 그냥 이렇게 붙여서 한 점을 이렇게 잡아뒀으면 백이 잘 됐어요, 지금은. 예, 이렇게 늘어서 같이 늘게 되면은. 근데 최정 선수도 욕심을 부리죠. 예, 한번더 붙여서 좀더흑 쪽으로 쳐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정말 찾기 힘든 좋은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본 수인데 생각이 참안 납니다. 일단 여기만 모양을 보시면 여기 뭐 당장 이런 데를 어떻게 끊어가고 싶어도 이렇게 끊어가고 싶어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뚫고 나가는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두는 건 좋지가 않고 그렇다고 실전처럼 이제 젖혀간 게 이제 실전의 진행이고 이게 사실 젖혀가는 게 사람의 가장 감각이죠. 근데 여기서는 젖히는 것보다는 여기를 두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예, 마치 오목을 두는 것처럼 연결을 하는 순간 좋았는데 솔직히 잘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가 왜 좋은 수냐면 여기를 받으면 여길 둬서 이게 다 끊어져 버리고요. 예, 이게 끊어지면 되게 곤란하죠. 자, 그렇다고 여기를 단수 치고 따내고 이렇게 집으면 뭔가 다 연결돼서 얼핏 보기에는 백이 잘된것 같지만 알고 보면 거기 들여다보고 하나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이게 연결만 했다 뿐이지 한 집도 없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흑은 빵 따냄을 선수로 얻어내면서 중앙이 엄청나게 두터워졌죠. 이제는 백이 전체가 생사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완전히 백이 망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두었으면은 이 모양에서 여기를 두었으면은 백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여간 수가 무리라는 거죠. 여기는 최정 선수도 요 정도로 붙여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붙인 수가 좀 무리였는데 이걸 응징을 못했어요. 예, 잘안 보이죠, 사실은. 예, 젖혀가는 수를 뒀는데 이 수를 둔 이유는 끊어도 따내서 단수를 쳐도 이게 있는 수가 가능합니다. 여기 단수 쳐 나가는 거랑 여기 단수 쳐서 나가는 게 맞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예, 최정의 기가 막힌 수가 나옵니다. 아, 사실 이게 책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수가 아닌데 실전에서는 잘 생각나지 않는 수입니다. 단수를 치지 않고 바로 끼어가는 수가 아주 절묘하게 좋은 수입니다. 기가 막힌 수죠. 그러니까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 양단수가 되니까 안 되죠. 실전에 여기를 그냥 이었는데 이렇게 단수를 쳐버리니까 백이 모양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단수 치고 연결을 했는데 예, 건너붙이는 수가 또 준비된 수죠. 이렇게 선수 교환되고 여기까지 벌리게 돼서는 백이 여기서 굉장히 잘 됐어요. 예, 사실은 백이 좀 곤란한 모양이었었는데 이렇게 정리되면서 바둑은 다시 5대5 어려운 승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여기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네, 붙여서 정리가 됐고 이제 더 이상은 공격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두칸 협공을 했습니다. 이수도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은 되게
어색한, 예, 처음 보는 협공일 수 있는데, 최근에 좀 AI 수법이라고 해서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기 3-3 팠어도 뭐 전혀 나쁠 건 없는데, 요 정석을 했어도 우에노 아사미 선수는 좀더 멋있는 수를 들고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나를자로 가고 하나 밀어놓고 요렇게 붙여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 거는 이 밑에가 터져 있기 때문에 실속이 없죠. 예, 여기나 이제 붙이고 이렇게 2단 젖히면 쉽게 수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은 수순이고. 자, 지금까지는 바둑이 이제 5대5의 이제 어려운 승부였는데, 첫 번째로 확실하게 형세가 벌어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 여기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이거를 바로 늘어서 움직인 것이 지금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지금은 이 수보다는 그냥 이렇게 벌려서 천천히 지켜뒀으면 바둑은 그냥 이제부터 천천히 갈수 있는 바둑입니다. 여기는 백이 한수더 두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고,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 뭐 여길 붙인다던가 이런 데 붙여서 상당히 넓은 형태이기 때문에 흑이 즐거움이 많은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움직인 수가 너무 무거웠어요. 이 다음에 붙이고 나가는 수가 너무 뻔한 수인데, 뭐 저쳐도 이렇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흑이 싸움이 안 되죠. 실전에 이제 붙이고 이렇게 움직여 나갔는데,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흑이 완전히 양쪽이 갈라지는 형태가 돼서 여기서 일순간에 형세가 백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이렇게 흰바둑을 두는 기사인데, 가끔은 이렇게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간 행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에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백이 너무 편해졌죠, 바둑이. 전체적으로 너무 얇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최정 선수가 완전히 우세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선수 활용을 해놓고 이제 가장 큰 자리를 지켜갔죠. 근데 여기 하나 자리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돌이 오니까 준비됐던 3-3 붙이는 수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젖히니까 요 느는 수가 또 좋은 수고요. 여기서부터의 이제 최정 선수의 수들은 정말, 아, 이 선수가 왜 바둑 여왕, 아, 세계 최고의 여자 기사로 불리는지, 아, 저희가 알수 있는 그런 수순들이 계속 나옵니다. 젖혀가니까 이제 뭐 늘어도 여기도서 자체로 여기를 두면 자체로 사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어서 지켰는데, 여기 교환을 하나 해놓고, 그리고 딱 느니까 귀에서 아주 보기 좋게 수가 나버렸습니다. 백이 흑이 잡으러 오려면 요렇게 둬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요 형태는 그냥 끊는 거는 늘어서 백이 연결이 안 되는데, 가만히, 예, 가만히 밀고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참 두고 나면 다 좋은 수예요. 예, 여기 이 수가. 여기를 받으면 그냥 집어서 쉽게 연결이 되고, 예, 뭐 이쪽을 차단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나와서 끊어버리면 수상전이 오히려 흑이 잡히죠. 어쩔 수 없이 지켰는데, 여기까지 교환하고 살아버리니까, 예, 흑집이 다 깨진 데다가 거꾸로 박해 흑돌이 곤마가 돼버렸어요. 예, 형세가 점점 흑이 절망적인 형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바둑이 불리하다 보고 승부수를 던지는데, 이 수가 결국은 명을 재촉한, 네, 최후의 패착이 됩니다. 지금은 바둑이 좀 불리하더라도 여기를 끊어놓고 밑으로 받으면 여기를 이렇게 두고 틀어 막아서 확실하게 연결을 해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수를 노리면서 백이 하나 지키게 되면 이렇게 연결을 해두고 이제 이쪽을 뭐한 칸을 뛴다거나 하면서, 네, 훗날을 도모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불리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포기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닌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참지를 못하고 바로 수를 내러 들어가죠.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서 이건 너무 백의, 아, 흑의 만족인데, 최정 선수가 여기서 바로 반발을 하죠. 여기가 이쪽으로 나가는 게 끊는 수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이 수법은 무리였어요. 결국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한점을 따냅니다. 그래서 패로 연결하는 수와 차단을 하면 이렇게 나가는 수를 보겠다는 건데, 여기서 최정 구단이 정말 냉정하게 중앙으로 한 칸을 띄고, 예, 이렇게 패를 하는 척 하다가 딱 중앙을 연결해 버린 게 아주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수순을 보면 최정 선수가 잘둔 것도 있지만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너무 지나치게 무리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뭐 여길 따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딱 연결을 해도 다 옥집이라서 백이 찍으면 그냥 다 죽었습니다. 예. 이 연결을 했다 뿐이지 이게 다 옥집이잖아요.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여기서 이제 이쪽 찍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예, 찍고 건너붙이는 수가 부분적으로 아주 좋은 맥점이에요. 계속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 여기를 끼우고
정말 그림과 같은 수순으로 여길 늘고 이을 때 단수치고 이렇게 뚫어서 수가 납니다. 예, 이렇게 수가 나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최정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자, 여기서도 끊지를 않고 호구를 치고 여기를 단수치고 나가니까 이 백이 일로 끊는 거는 여기가 단수가 되고 단수치면 환격으로 백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여기다 코 붙이는 수가 최후의 결정타입니다. 아, 이게 뭐그 어렵지 않은 수일 수도 있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수들이 다. 여기 되니까 호구가 돼 있으니까 흙이 이제 환격으로 잡는 수가 없어졌죠. 이렇게 되면 흙 전체가 전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어서 안에서 쌈짓 뜨고 살아가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형세가 완전히 백조를 기울었습니다. 예, 살긴 살았지만 중앙으로 또 뛰쳐나가니까 여기도 열버졌고요.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지만 단수 쳐놓고 막아가니까 지금 집으로도 반면으로도 백이 한참 앞서 있고 두터움도 백이 앞서 있는 예, 완전히 일방적인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이제 최후의 승부수를 날리죠. 예,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이어가게 되면 이제 넘어가는 수를 두겠다. 그런 얘기였는데, 여기서 이 저쳐간 수가 또, 예, 딱 적절한 응수법이었습니다. 막아가게 되면 이어서, 이렇게 그냥 살기만 하면 지금 좋다. 이런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흑이 뭐 이게 정수일 수 있지만, 예, 우에노 선수는 바둑이 불리하니까 승부수를 던지죠. 근데 막상 저쳐가니까 여기서 흑이 별로 둘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데 끊는 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나 이런 데 끊는 수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어도 에이 젖히는 순간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실전에는 한 칸을 띄고 쌍립을 섰지만 여기 딱 교환을 해두고 그리고 치받아 가니까 이쪽에선 이득을 봤지만 이 변에서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지금 더욱더 힘들어졌죠. 예, 이 는수는 사실 우에노와 삼에서도 거의 뭐 옥세를 각오한 수로 보여요. 백이 나와서 끊으니까 양쪽에 대책이 없어졌죠. 여기를 받아주면은 이렇게 한칸 띄어서 싸움이 너무 흙이 거의 갇혔죠. 그냥 이렇게 틀어 막으면. 그러니까 여기를 또 악수지만 여기를 교환을 했는데 이렇게 대악수죠. 사실은 맛이 나쁜 자리인데 너무 악수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최정 선수가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잡으러 가지를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한칸 띄워놓고 젖혀가니까 여기는 흑이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너무 당연한 수순이죠. 그냥 나와서 그냥 끊어버리면 이렇게 단수 쳐버리고 이렇게 뭐 중앙으로 나가버리면 뭐 흑이 갇혔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느는 수순이 왔는데 여기서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결국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일찌감치 돌을 던져서 166수 만에 단면국으로 바둑이 끝이 났습니다. 에이 뭐 지금은 형세가 반면으로도 한 10집 이상 백이 앞서 있는 바둑이기 때문에 우에노 아사미 선수가 뭐더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바둑은 사실상 초반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났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쪽에서 이때는 사실 흙을 잡은 우에노 아사미 선수의 찬스였는데 여기서 이수를 찾아냈으면 아마 최정 선수도 상당히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 너무나도 깔끔하게 끼운 수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바둑의 가장 중요한 장면 승차기 아니었나 싶어요. 이 끼운 수 끼우고 이렇게 잡아서 바둑은 사실 이때 만만치 않은 바둑이긴 했지만 이때 흐름이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돼서는 완전히 최정 선수의 흐름으로 넘어갔고 마지막에 이제 이 장면에서 이 는수가 뭐 최후의 패착이라고 봐야죠. 자, 2판 승리를 거둬서 최정 선수는 이제 4강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4강전에서 바로 형제 대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매 대결이죠. 오유진 구단과 숙명의 준결승전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오청원배 과연 최정 구단이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우에노 아사미와 최정, 최정과 우에노 아사미의 8강전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